더 와서 진 사람이 발로 미는 거야. 아, 근데 재밌잖아. 자, 가위바위보. 한 판이야? 3전 2전승이야? 그냥 한 판. 아니, 한 판? 왜? 왜? 안 올라와. 야, 안 올라오면 안 해. 안 내버린다. 가위바위보. 아니, 지면은 발로 차는 거야? 아, 이긴 사람이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일로 와. 올라와. 올라와. 너 치킨 없어, 그러면 일로 와. 빨리 서. 알았어, 손으로 밀을게. 자, 그리고 3초 다이빙! 와, 좋다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우리 연서랑 또 계곡에 왔는데요. GS25시에서 그 닭다리 1800원짜리 하나 또 살라고 그랬더니 치킨이 떨어졌답니다. 그래가지고 위대한 닭다리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요. 닭다리 3개 들은 거고 한 8천 얼마? 그래가지고 좀 저렴한 건 아니죠. 자, 매콤한 젓극 소스와 통통한 닭다리가 만나 위대한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장 보관하시고 전자레인지 3분 미리 돌려갖고 왔습니다. 닭고기 82% 믹스넛과 피클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드실 수 있고요. 저는 맥주도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. 자, 되어 있는 제품인데, 자, 이렇게 안쪽에 닭다리 3개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자, 이렇게 써서, 자, 되어 있고요. 자, 여기서 뭐 먹어서 뭐 기름 뭐 흘러가면 안 돼요. 그런데, 요 바로 밑에가 이제 그 저수지 해가지고 하수구 쪽으로 빠지는 물이거든요. 예, 네, 이거, 뭐, 거기, 상류에서 먹고 그러면은, 밑에 뭐 노는 사람들 있는데 뭐 안 좋다고 하는데, 뭐 그런 건 아니니까. 자, 좀 우리 연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뭐 알아서 먹는 거죠, 뭐. 내가 닭다리. 자, 영양 성분도 표시가 되어 있나? 따로 안 되어 있고, 아, 진주엠에서 나온 거구나. 진주엠에서 나온 거고요. 뭐, 토마토 케찹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. 쓴 거. 따죠? 잡아당겨. 당겨. 찢어. 아니면 틈새로 잡아, 뽑아내. 연서 이거 옛날에 먹어가지고 맵다고 그랬던 닭다리인데. 응? 방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겠다. 어? 방학하니까 소감이 어때요? 안 매워? 안 매워? 안 매운 건가? 나도 오래돼서 모르겠다. 연서야, 방학하고 이런 데 오니까 어때? 아야, 우리 전서도 빨리 커서 삼촌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먹어야 될 때, 딸이 와야 되는데. 그런 날이 올래나? 자, 담비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. 우리 연서랑 같이. 자, 저도 하나 먹어봅시다. 자, 아사라비아, 콜롬비아, 닭다리. 비주얼적으로 맛있는데, 기름이 좀 많긴 하다. 자. 이거 좀 얼굴에 다 훔치면서 먹는다. 어? 이런 사운드 좋은 자리, 명당에서. 근데 요즘 사람이 많을 때게 많을 때인데, 오늘 아까 좀 비가 오다가 그래가지고, 약간 좀 추워가지고요. 걸을 사람이 없네. 아까 비 왔어? 너 아까. 아, 아 뭐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고요.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고요. 그냥, 훈제 치킨? 뭐 그런 느낌이네. 옛날엔 다 맵다고 그랬어. 너 어릴 때 동영상 못 봤냐? 매워, 매워, 매워! 물, 물! 그거 말고 다른 거였지. 다른 거였나? 아, 좀 맛있게 드시고. 야, 내일은 거기 가서 점심을 아시는 거 뭐 먹지, 연세? 몰라. 거기는 질소과자 먹어볼까? 연기 나는 거. 뭐야? 내가 한번 먹어봐봐. 가서 한번. 나 먹으면 입에서 연기 나나? 응. 거기도 못 봤어? 애들 먹는 거 과자 같은 거? 연기 나는 과자? 연기가 나는 물은 맞고. 어? 연기가 나는 물은
연기가 나는 물. 자, 하여튼 이런 데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네요. 자, 여러분도 뭐 바다도 좋고 멋진 여행지도 좋지만 뭐 서울, 솔직히 서울 이렇게 북한산 여기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. 물속에 뭐 수영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안쪽이 북한산이고요. 여기는 북한산 바깥쪽입니다. 북한산 국립공원 저쪽에 안쪽이고 요쪽은 바깥쪽 해가지고 저쪽으로 물 수영하면 안 돼? 북한산 안에서 원래 수영하면 안 돼. 못 하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는 거야 우리는. 저 위에서는 수영 못 하게 해. 아저씨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. 여기선 돼. 여기는 공원이야, 국립공원이 아니거든. 맛있게 먹어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잡아 뜯어. 없어. 무슨 잡아 뜯어. 먹고 닦아. 먹고 저기 저기 수건하고 휴지 있으니까 비닐을 찢어. 으아 으아 물에 빠질 뻔했다. 오늘은 물이 강해서 물고기는 별로 없네. 자, 하여튼 이제 저도 조용히 편하게 좀 먹어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이런 데 나와서 가족들하고 가까운 데 오셔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먹어보고. 재밌죠? 네,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인사. 너 이제 죽었어 할 줄 알았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